하지만 매력 성격한데. 와, 우리 언제 형님께서 또 천개를. 미스테리 큰 손이시군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미스테리라는 게요, 유튜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AI가 노딱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살 땡, 뭐 강 땡, 뭐 시 땡, 뭐 이런 워딩들이 나오면 지들 스스로 그냥 노딱을 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채널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예, 이렇게 또 명분이나 나온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극 심해 4,300m에서 포착된 괴생명체의 울음소리. 때는 1960년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소련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전 세계 해역 곳곳에 수중 청음기 사운드 서베일리션 시스템을 SOUS라는 것을 전 세계 해역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1991년 소련의 해체 후 수중 청음기는 쓰임새를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양 학자들에 의해 그 청음기는 연구 용도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국립해양기관 NOAA가 사용하고 있던 SOUSU의 정체불명의 소리가 하나 포착이 됩니다. 남태평양과 남극해 사이 4,300m 해저에 포착된 이 소리는 학자들 모두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초저주파로 수신된 그 소리는 무려 5,000km까지 퍼져나갔으며 NOAA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해양기관에서 일제히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지구상에 알려진 그 어떤 생명체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괴 울음소리가 포착이 되었다며 말이죠. 이 내용은 영국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 중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블루프. 해양학자들은 이 소리에 블루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 과정 속에 충격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루프는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주파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생명체가 내는 소리란 얘기죠. 음파를 토대로 분석한 생물체의 크기는 무려 700피트라고 합니다.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200미터 정도가 넘는 수치였죠.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가 200미터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동물은 대왕고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크죠. 흰수염 고래라고도 불리는 이 고래. 근데 이 흰수염 고래는 성체 기준
최대 33m까지 자라나는데, 이 블룹이라는 것에 의한 소리는,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생명체는 200m. 우리가 알고 있는 흰수염고래보다 훨씬 더 크단 얘기지만, 흰수염고래보다 훨씬 큰 이 생명체는 고대 전설로만 전해지던 코스믹 호러에 나오는 레비아탄이나 크라켄의 실존 증거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포착만으로 이것이 거대한 괴생명체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블룹이 관측되고 난 직후 학자들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룹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인도양에서 또다시 들려왔던 것인데요. 이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블룹만큼의 위력은 아니었지만 이 음파 역시 지구상의 그 어떠한 생물보다도 거대했습니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관측되었던 블룹은 이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극의 심해 밑에 사는 고대 괴수가 잠시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것일까요? 오리건 주립대학의 지진학자 로버트 지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블룹은 남극에서 빙하가 녹아 떨어지는 소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리건 주립대학의 지진학자 로버트 지학은 블룹이 가진 음파 특징이나 남극의 빙하가 무너질 때 나는 소리와 아주 흡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특정 이유로 인해 갈라지거나 녹은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바다에 빠지면서 발생시키는 소리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블룹은 빙하 소리와 꽤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빙하가 없는 인도양에서도 관측된 이 블룹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리의 형태가 무생물이 아닌 생물의 특징을 더 많이 띄었고 규칙적으로 들려왔다는 사실, 빙하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점들이 많았죠.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수함이나 폭탄 같은 인공물체에 의한 현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폭스, NOAA 소속 연구원입니다. 폭스는 국립해양기관 소속으로 이제껏 많은 음파와 현상들을 분석을 해왔지만 분명 블룹은 달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남극에서 빙하가 무너지는 현상인 빙진은 지구온난화의 가속으로 인해 생각보다 꽤 자주 관찰된다고 하는데, 그는 NOAA 연구진들이 이러한 빙진 소리와 생물체가 내는 유기적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을 하죠. 실제로 화산이나 지진으로 인한 자연현상의 경우 그래프만 보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특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각국 해양학자들이 동시에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블룹은 이제껏 알려졌던 어떠한 그래프와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블룹은 그 거대한 파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이 굉장히 적었는데, 배나 고래가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수중 음향은 해저에 위치한 한두 개 센서에만 녹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블룹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5,000km 내에 위치한 수십 개의 해양 센서들을 울렸는데, 이것은 그 어떠한 전례도 없는 매우 희귀하고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룹이 빙진 소리라고 주장한 로버트 지학 박사는 이것은 빙하에 의해 발생한 소리일 확률이 높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가 낸 소리의 가능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룹은 생명체에 의한 소리라고 주장하던 NOAA는 몇 년 후 주장을 번복했는데 해당 소리가 부서진 빙산에 의해 관측된 소리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세간에는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었죠. 이로 인해 현재 블룹은 빙하 소리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버렸으며 뉴스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그 이후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블룹은 평범한 빙하 소리였을까요? 그 평범했던 빙하 소리가 어떻게 5,000km라는 그 거대한 영역에 태평양을 가로질렀으며 생명체가 내는 울음소리 혹은 주파수와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였던 이유는 왜였을까요? 어떤 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부신 과학의 발전으로 바다의 약 5%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5%요. 그건 우리도 모르죠. 아직도 심연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해라는 게 아니 참 심해라는 게 진짜 그 저 좀 좀 저 좀 광활하고 우리가 아는 저도 이거 얘기 들었어요. 5%밖에 발견이 안 됐다라는 얘기. 졸라 신기하지 않아요? 미스테리라는 건 원래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이 돌멍청이, 빡대가리, 대리석 대가리 새끼야. 왜 이런 미스테리를 할 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씨발? 이런 마인드로 방송을 보시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제 입장에서도. 미스테리가 뭡니까? 결론이 없으니까 미스테리 아니겠어요? 빠가사리 새끼. 결론은 이런 비행신.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퉁치는 거야. 퉁치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시작인지도 모르고 이 5,000km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범위까지 전달이 되는 이 초음파라는 게 응? 그래프로 조사를 했을 텐데 이게 흔히 고래들이 내는 그 초음파와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그 파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나머지 95%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죠? 정말 이 인간이 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거대한 거를 봤을 때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뭐라 그러죠? 그거 보면 뭐라 그러죠? 경외심? 네, 경외감. 이 경외감을 주는 이 200m의 크기의 이 생물체가 무엇일까요? 약간 코즈믹 호러랑 유사성이 좀 있어가고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좀 흥미가 가네요. 심해.
완전 심연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검은색도 이 벤타블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검은색, 보통 검은색 하면은 가전제품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도 있고 그런데 정말 검은색에 완벽 검은색에 가까운 이 암흑 물질이라 그러죠? 그거 보고 이제 벤타블랙이라 그래요. 벤타블랙. 예. 근데 벤타블랙도 완벽한 검은색을 표현해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심해 속에 들어가면은 진정한 암흑이 되겠죠. 빛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심해 생물들도 이 망막이 완전히 저 멀어버려가지고 눈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눈이 필요 없으니까. 반타블랙. 이 반타블랙 그 검은색이 빛을 빨아들이는 그건 아시죠? 네. 세상에서 가장 검은 물질. 반타블랙.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물질이 색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물의 굴곡을 전혀 느낄 수 없어 굴곡 자체를 느낄 수가 없대. 반타블랙 그 차도 만든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밝혀냈지만 죽어도 풀어내지 못한 숙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런 것일 거고 그리고 심해도 못 풀어낼 것 같아. 우리의 지금 이 과학기술도 거의 이제 과도기를 완전 넘어서서 정말 거의 끝까지 다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한다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제2의 뭐 연료 뭐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새로운 원료? 연료? 뭐 이런 것들 개발해내고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은 뭐 나올 게 없대. 대체 에너지. 그렇지. 과학의 끝이 어딨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적은 있대요.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물질로 했을 때 이론은 다 가능하지. 그렇게 따지면 과학은 무궁무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야. 내 말은 근데 그런 이론은 사실 상상력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5%밖에 찾지 못했다는 이 심해에 관한 이 과학은 정말 경외감이 든다. 내가 봤을 때 그 200m짜리 그 생물은 분명히 안에 있을 거야. 그 굉장히 깊은 곳에 있을 거야. 절대 나오지 않겠지. 존나 무섭네.
자, 마지막 미스테리입니다. 오늘따라 무식한 소리만 곤란하네. 인류 아직 소수 규칙도 못 찾았다. 수소 규칙도 못 찾았다. 밀레니엄 7대 난제 봐봐. 과학 이야기하는 도구가 수학이니까. 그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솔직히 진짜 뭐 핸드폰을 우리가 영상통화하고 핸드폰 때문에 많은 전자기기들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할 수 있겠지. 근데 어느 정도라는 거지 이 사람아.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면서 우리가 뭐 정말 많은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100세 인생이 시작이 되고 수명도 늘어나고 그쵸? 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요. 내가 지금 이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통신이라는 걸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의 음성을 전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치 실상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야. 내 말이 알라알라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거의 다 한계가 왔다는 거야 과학이라는 거는. 그죠? 많이 발전했어 솔직히. 많이 발전하고 많이 왔지. 그래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거야 내 말은. 더 이상 뭐 크게 뭐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우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으로 다행이야. 우리가 뭐 100년 전에 태어났었어 봐.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우리가 막차야 과학기술에. 더 나중에 우리 후세대 이 100년 후라면은 뭐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 그런 차 이런 것들 다 사라졌을 것이고 환경발전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에너지 때문에 먹는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겠지. 대체육 아마 곤충? 이런 것들을 먹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 환경운동이야. 지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더 길게 써보자 이거야. 후세대들한테 더 뭔가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다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들이나 나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져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빨리 좀 외계인이 이제 그냥 그만 좀 인간 좀 가지고 놀고 와서 이제 좀 도와줘라. 여름에 너무 덥다. 겨울에도 너무 춥고 우리 이제 사계절이 또렷한 대한민국인데 그냥 춥고 덥고밖에 없어. 빨리 좀 와가지고 좀 바꿔놔라. 지구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잘 쓴다고 썼는데 중국이나 인도 개새끼들 때문에 좀 많이 환경이 좀 파괴된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우리들 같은 경우야 우리가 뭐 탄소 얼마나 배출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와가지고 좀 도와줘라. 우리 인간 좀 니들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계속 방관자 역할로 보고만 있니. 인간이 얘기하는 그 표현하는 그 그래 야훼 조물주 신 인간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거는 인간을 만든 거잖아. 전지전능하고. 그렇다면 나한테 있어서 신은 외계인이야. 아, 내가 신, 뭐, 내가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에 있어서 왜 지금 외계인 얘기를 하냐고? 내가 외계인을 믿는 이유? 내 자유야. 내 자유. 난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해. 인간 만든 건 외계인이야. 그들의 생김새랑 비슷하게 해서 만든 거지. 인간이 표준일 거라고 생각해? 전혀.
표준이라는 건 없어.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디자인한 우리는 절대 표준이 아니야. 그들이 실험체일 뿐이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갈 수 있는 우주는 이제 전우주의 8%밖에 안 돼. 외계인이 있어도 사실상 못 봄. 이제는 좀 보여주라. 내가 죽기 전에 꼭 부탁한다, 외계인들아. 또 내가 이런 사실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우월한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또 납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그만큼 사색을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거야. 지식의 저주에 걸린 나를 제발 납치해 가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줘.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비현실. 부탁할게, 외계인들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스테리. 랄프 씨, 기묘한 이야기 퍼오는 건 아주 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 한 3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자라 씨와 당신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예? 월화 쉬고 예. 수요일 날에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럼 당신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게 보여요. 저요? 안 피곤한데요? 방금 누워서 졸고 있는 거 봤어요. 뭘 졸아요? 안 졸았어요. 저 썸네일 만들고 있었어요. 맞아? 예. 왜 억가를 하세요, 형님? 넌 외계인 믿니? 전 믿죠. 난 전부터 외계인인데요. 난 진짜 외계인 믿어? 예. 왜 나 따라해? 왜 나한테 설득당했어? 그럼 안 믿을래요. 왜 따라하냐? 안 믿을래요. 외계인 없어요. 그럼 너 인간이 어디서 왔다고 믿니? 인간이요? 인간이 어디서 믿냐? 모르지. 말 못하겠지. 전 진화론 믿습니다. 진화? 그 진화를 심, 그 진화를 첫 그 씨앗을 심은 게 누구야? 외계인이야, 인마. 증거 있어요? 너 증거 있어요? 넌 근데 그렇게 얘기해. 증거. 난 납치당할지도 몰라. 예. 외계인들한테. 인간이 나음당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제 말에 근거를 찾으시려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마추픽추 능지 이슈 이런 비행신 마추픽추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거기까진 걸? 제가 우월한 걸 인정하세요 이젠. 마지막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스위트 메모리. 스위트 메모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 1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오듐을 좀 싸고 올게요. 오듐. 사람들은 제게 나락을 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 진행자인 노래한 코트는 오듐을 싸야 합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화장실로 떠납니다. 오듐같이 생겼다. 인간의 최초가 뭔지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나음 당했다는 걸 알지 않노? 코트게이야? 그는 화장실로 떠납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오디물 싸고 있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죠. 시청자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당신이 듣고 제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저들이 왜 광기에 휩싸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얼른 오줌이나 싸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계인을 믿는 이유는 말이죠. 예, 이 집에 외계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집에는 외계인이 무려 하나도 아닌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라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예. 근데 미스터리 제가 많이 안 올려놔가지고 자라라는 어감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전. 랄프 외계인상이라고 하시는데, 예, 저도 외계인입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예. 랄프야, 머리 좀 자르자. 공준이도 잘랐던데. 아, 미용실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외계인 둘과 짐승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도 외계인에 소금쟁이 외계인 추가. 총 3명. 예, 자라 씨가 오고 있네요. 예. 자라 씨. 예. 와서 오디오 좀 채워 주세요. 지금 자라신을 숭배하는 지금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셔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돼지 외계인, 자라 외계인, 소금쟁이 외계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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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트리오. 아닙니다. 첫 번째는 틀렸어요. 돼지 외계인이 아니라 돼지입니다. 지식의 저주. 그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그는 볼록배 증후군이라는 저주에 걸렸죠. 외계인은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얼라새끼들이나 믿는. 다시 외계인 안 믿으시나요? 전 안 믿습니다. 이 굉장히 멍청한 녀석들이나 이 외계인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외계인이 없다는 근거를 한번 대보시죠. 왜 갑자기 생명체가 외계인 때문에 태어났는지 교과서에 다 적혀있는데 생명체가 왜 태어났는지 그렇죠. 예. 이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죠. 저 사람 얘기나 해봐라. 첫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음속이요? 네. 니네 자체가 다른 행성 생명체에겐 외계인일 텐데 굳이 왜 찾으러 다니냐? 니네 면상이 지은 이유 미스터리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맞습니다. 예. 첫... 첫사랑? 그렇죠. 짝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지나가던 그렇겠지만 단인설 풀어보자. 여성분에게 홀딱 반했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예. 마음속에 그런 그 명언이 있잖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예. 죄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항상 머릿속에 심고 다니기 때문에 그건 피해의식이 아닐까요? 짝사랑도 없습니다. 그건 피해의식이 아닐까요? 아니지. 유튜브에서 봤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당신 범죄자네요 그러면? 아니지. 아픔 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투명망토 뭐냐? 투명하게 보면 벗을게요. 녹색이라서 그래. 전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딱 봐도 선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좀? 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흔인데 외계인을 믿고 허상의 뭐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원래 저런 양반입니다. 네. 예. 관심하죠. 어떤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오는지. 폰 들고 갔나 혹시? 바로 이런 비행시. 그렇죠. 이제 그 짝사랑 같은 경우는 몇 시입니까? 지금 5시 50분입니다. 다들 해산하십시오. 네. 무식한 의자가 따뜻하네요. 무식하고 미개하고 예? 우매한 이 대중들아. 너넨 죽어도 진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외계인 없습니다. 외계인 없습니다. 외계인 있습니다. 예. 무조건 있고요. 예. 무식한 새끼들. 살가 다 있고 컨셉을 잡아먹혀 시건방 떠는 게 비킹받네요. 예? 무슨 소리예요 그게? 다시 바보 모드로 돌아갈게요. 저에게는 지식 모드가 있고 예 바보 모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보 모드로 좀 맞출게요. 예 끼끼끼끼끼 예 컨텐츠 부족했으니 샤워 방송 함 때리자. No. 거부합니다. 아니요, 삼각김밥 먹고 싶지 않아요. 예. 와, 오늘도 6시까지 진짜 시간 녹았다. 녹았어. 딱 6시까지 맞추는 거 역겹네. 이틀 쉬고 와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제가 무엇을 하길 바랍니까? 왜 다들 화가 잔뜩 나셨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앞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나도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할 거고 왜 오늘이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시죠? 노쇼를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응? 난 저런 말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오늘도 방송을 날로 먹었다. 시간 끈다. 배지나 특징 박스티 입으면 젖혀진 거 보이기 싫어서 자꾸 양쪽을 잡고 내려 코트게이야. 방송을 너무 숙제처럼 한다. 방송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었다. 억까도 이런 억까가 없죠. 왜 그런 억까를 해서 저를 더 깎아내리려고 하세요? 전 똑같은데. 그건 팩트가 아니죠. 저 오늘 뭐 했어요? 먹방하고 토론 약발방하고
오늘 이슈하고 미스테리 했어요. 그러면서 6시간, 7시간을 방송했고요.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런 모진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너무 적응을 해서 나한테 좀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방송 너무 하고 싶었던 거 맞고 방송이 간절하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약속한 그거를 꼭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건 당연히 아실 테고 제가 어디 뭐 쉬려고 놀러 가려고 휴방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저의 때마다 한야 곱게 좀 보내줘라. 난 이런 항상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꺼져. 진짜 싶더라 왕자님 지켜. 예, 이런 물타기나 이런 것들 항상 방송할 때 이런 불편한 불쾌한 기분을 안겨주는 게 너무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해놓고 막판에 분탕질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방송 볼 거 다 보고 웃을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뭔가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 잘했다 내일도 방송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힘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왜 항상 그렇게 채찍질만 하시려고 하세요? 당근은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억가는 좀 그만해주세요.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좋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 좋게 못하는 찐따들이라 표현을 잘못하는 듯. 그거는 모르겠. 아무튼 오늘 방송 참 잘했다 우리 두공.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좀 그게 당연히 그런 표현이라는 건 알겠지만 다들 좋으니까 뭐 좋으면서 왜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한데. 너무 맨날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약간 지치죠? 솔직한 말로 저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응? 곧 대학하루 빨리 비글즈 복귀하자 방송감 여전히 살아있구나 철구랑 티키타카 보고 싶어.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온빵님 고맙습니다. 온빵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미스테리 할 것처럼 하다 유턴하니까 이지랄이지 씨발아. 시간을 보니까 딱 유턴해야 되는 시간이던데요. 그래서 그런 거죠. 씨발 몇 분 더 한다고 뒤지냐?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계 공무원이라고? 귀엽다 귀여워. 왜 이렇게 6시 땡 되면 가려 그러니 6시 넘길 수도 있지 않니? 좀 프리하게 좀 프리한 마음으로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은 6시 전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재밌게 딱 진짜 타이트하게 어? 꿀잼 선사해주고 쓱 빠지는 거는 이해가 안 되니? 어떻게 7시간을 완전 풀텐션으로 방송할 수가 있니?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니? 왜 그런 걸 바라니? 오프닝 때 입하고 좀 작작 털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으로 줄였잖니. 예? 오슈로 시간을 존나 끌었다고? 그러면은 내가 오슈로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의 이슈 하겠습니다
BTS 병역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근 마켓 근황입니다. 글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난 수다 떠는 거랑 발이 방송도 재밌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컨텐츠에 목매냐. 6시 다 꺼지라. 싫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갖고 이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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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막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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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고, 예, 6시에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네요. 예, 어떻게 하죠? 안 꺼져? 안 꺼질 거야. 안 꺼져. 안 꺼질 거야. 내가 끄고 싶을 때 끌 거야. 내 맘이야. 예, 내 맘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 안 꺼. 키우키우키우키 싸움 조언 나게 하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날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야? 어? 뭐 이렇게 자꾸 채팅창에서 주짓수 하지? 예? 저를 막 누르려고 하면 제가 눌러져요? 지벌련들은 꼭 방종할 때 되면 개발자. 왜 저랑 기싸움해요? 제가 어차피 지는데. 응? 그만 좀 해요. 닭다리한 애들 다 쌩까고 그냥 하고 싶은 방송 진행하고 알아서 보라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프리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는 그만큼 뭐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으면 그만큼 바라는 게 많아지고 저도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뭔가 오늘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뭔가 더 웃고 싶고 항상 채워주는 그 웃음 할당량 이상의 뭔가가 자꾸 필요하고, 네. 그 안에서 당연히 계속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 게. 아, 우리 은하 손님께서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만 더 해줘. 형 방금 말투 보니까 장기하 신곡 잘 부를 것 같다. 장기하 신곡이 뭐예요? 뜨뜨가 이미지 인류인 이유? 늦게 방송 켜도 꾸역꾸역 못해도 10시간 채움. 대사량으로 보면은 제가 훨씬 더 많을걸요? 예. 음절로 보면은 진짜 하루에 말 진짜 많이 하는 BJ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많을걸요? 예.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장르가 달라요. 저 말 존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하는 말이 방송하는 날이면 엄청 많이 하죠. 예. 오디오 안 비고 하는 거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창문 좀 열어라 더. 근데 여러분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한 얘기인데 이거 방송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켜갖고. BJ라는 그 목표가 한 번쯤은 생겼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도 방송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누군가는 들거든요. 내가 어떤 방송을 봐요. 근데 내가 이 새끼보단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새끼보다 더 잘 먹을 것 같아. 내가 뭐 이 새끼보다 더 게임 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해봐요. 해보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벽을 느끼죠. 근데 그 속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꾸역꾸역 열심히 미동도 없는 채팅창에서 정말 열심히 방송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리스펙트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코트 진짜 솔방 잘한다예요. 예. 베테랑이란 얘기를 해요. 저한테 붙는 수식어가 바로 그거예요. 부러워지고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고. 예.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네. 지금 딱 형이 말한 대사들 장기하 신곡이랑 비슷해. 부럽지가 않어. 들어봐봐. 알았어요. 부럽지가 않어. 결국 지 자랑이네. 그러니까 해보면 안다고 날 이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불만이 아니라. 야 이 새끼 하는 거 진짜 이거 쉬운 거 아니네. 어떻게 얘는 이걸 생활처럼 하지. 하, 잘한다. 인정해줘야겠다. 네가 가진 게 많게 내가 가진 게 많게. 뭐 이게? 얼마든지.
뭐야? 야,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예요? 야,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네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넌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너 때문에 행복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그놈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걸 쓰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예? 그냥 저 톤을 따라한 건데요. 저 처음 들어요, 이 노래. 잘해요? 지랄노? 뭐가 지랄이야? 나 처음 들어. 왜 구라를 쳐요? 예, 그냥 한 거야. 그거는 이제 제가 잘한다고 느껴지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음악적인 그 필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랄하지 말고 끌어. 나 이 약 물고 계속 할 거예요. 예, 말 안 들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말 안 듣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 말 안 듣기 운동. 그러면서 내가 할 도리는 하자. 책자 필 일은 하지 말자. 그게 바로 제 방송의. 예. 예. 책 잡힐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시청자들 말 안 듣기.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죽어도 안고. 계속 할 거야. 근데 내가 얼마든지 끌라고 해. 나는 안 끌 거야. 말 들어 뒤지기 싫으면. 아, 새벽 느낌이. 새벽 공기 너무 좋다. 내가 처먹은 게 많겠니? 네가 처먹은 게 많겠니? 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네가 처먹은 게 많겠니? 내가 처먹은 게 많겠니? 내가 나이가 36인데 니네보다 나이가 적겠니? 니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겠니? 내가 처먹은 게 싶고 있으면 얼마든지 처먹는다고 말을 해. 내가 배달 시키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달 시켜서 처먹는다고 말을 해. 니들이 많이 먹겠니? 내가 많이 먹겠니? 내 몸무게 112kg인데 니들이 몸무게 적겠니? 내가 몸무게 많이 나겠니? 태훈아, 난 네가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배떼지를 봐라. 네 툭 튀어나온 배떼지를 봐라. 네가 아무리 여자를 밝히고 네가 아무리 여자를 많이 만났다고 네 스스로 얘기해봤자 네가 부럽겠니? 내가 부럽겠니?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너의 배떼지는 네가 10억을 가졌건 100억을 가졌건 난 네가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마음인가요? 예, 36살? 예. 믿기지 않겠지만 36입니다. 지식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180살은 넘었겠죠. 예. 어리게 생각하려고 해요. 예. 제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모든 그런 예. 지식의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지구의 둘레랑 지름, 이거 내가 진짜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거 하나만 얘기해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먼 곳, 더 높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죠. 아직도 모른다니 이런 비행신.